완전히 잘해서 그런 거고요. 연기가. 어? 내가 연기로 커버하느라 지금 죽겠어 지금. 저기요, 근데 혹시 점심 때 짜장면 드셨어요? 어, 어떻게 알았어? 어, 차 PD 후각 예민한데? 가글이라도 좀 하고 오시니 곧 키스씬 찍을 텐데요. 아이고, 냄새는 안 찍히잖아. 영주야, 오빠 메이크업 좀 다시 한번 봐줘. 응? 우리 그냥 키스하는 척하면 되죠? 그냥 각도 잘 맞춰가지고. 네, 그냥 멀리서 찍으세요. 나뭇잎 이런 걸로 대충 적당히 가리면 되잖아요. 있잖아 그런 거. 잘해라. 응? 먼저 우리 큰 누나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. 좋은 말벗이 되실 것 같은데. 됐거든. 레디 액션. 사랑해요. 내가 더. 지환이가 없어졌대. 지금 강화도 가는 중. 아, 미안해. 아니, 유스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? 오빠, 나 입구 쪽 좀 다시 보고 올게. 어, 그래. 저기, 어, 이렇게 생긴 아이 혹시 저 요만한 애인데요. 좀 사람이랑 눈도 잘 안 마주치고. 어떡해요. 얼른 찾아야 될 텐데. 그러니까 신경이 좀 쓰이네. 애가 말을 안 하거든. 말을 못해요?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상처가 깊어서 마음을 닫은 것 같아. 암튼 발견된 후부턴 한마디도 안 했대. 형부가 마음 쓰이겠다. 꼭 자기 어렸을 때 보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. 지난번에 그의 입양하자고로 들으니까. 에? 진짜요?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. 불쌍한 건 불쌍한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. 그건 그렇죠. 아, 뭐 나도 애들 무지 이뻐하거든. 얼굴 보면 막 짠하고 그래. 아, 그리고 걔가 날 그렇게 잘 따른다? 그래요? 우리 남편 후배 있거든. 여시 같은 기집애. 걔는 매주 봉사활동 나가는데도 눈빛도 한번 안 마주친대. 근데 나는 처음 보자마자 막 웃고 헤어질 때 치맛자락 막 잡고 그러는데 아, 마음이 싸르르한 게 아, 죽겠더라 진짜. 뭐야, 입양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? 순간 이쁜 걸로 그렇게 했다가 책임 못 지면 그게 더 나쁜 거야.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. 절대 안 되지 그건. 드라이클리닝 부탁합니다. 아, 예. 아, 수가. 나랑 얘기 좀 하자. 할 얘기 없는데? 너 요새 왜 그러냐? 우리 누나랑 명한테 왜 그래? 나랑 끝내는 건 끝내더라도 누나랑 명한테 그럴 필요 있어? 안 그럼 내가 포기가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. 나도 너 포기하고 싶어서 그래. 네 누나나 네 어머니한테 완전 찍혀버려야 나도 더 이상 희망을 안 가질 거 아니야. 걱정하지 마. 저는 구질구질하게 안 매달려. 이거 볼래? 보이지? 나 옛날에 만났던 남자 다시 만나. 나 이제 너무 바빠서 너 때문에 울고 불고 그럴 시간도 없어. 야, 아니 넌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. 야, 넌 진짜. 나 원래 이래. 너 때문에 정신이 나가서 잠깐 이상해졌던 거지. 이게 원래 나야. 잘 나가고 바쁘고 남자들이 만나고 싶어서 줄 서서 매달리는 여자. 알았니? 그럼 이만 갈게. 밤에 약속이 있어서.